네, 평천고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2학기 기말고사 평천고 1학년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은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이 선생님, 뭐 맨날 선생님 어렵지 않대. 왜 나한테는 어렵지 않지, 그지? 네,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어려워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뭐 항상 그렇듯 여러분들은 항상 어려웠고 선생님은 야 이거 왜 못 풀어 이렇게 했는데, 자 보면은 선생님이 시험 때 요번 시험에서의 화두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표를 가지고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화두였고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많은 문제를 풀지 말랐어요. 그죠?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적중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뭐 다, 근데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적중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왜? 나오는 문제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 그러면은 문제는 뭐야? 너희들한테 어떻게 그 나오게 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공부를 잘 하게 하고 적용을 잘 시키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똑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 문제가 그 문제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아, 뭐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하나를 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뭘 물어봤던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얻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모르겠다고, 그거를 잘 캐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문제는 항상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제 환자의 신경 변화로 알맞은 것, 이런 거를 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딱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첫 부분이네. 그 다음에 고마워했네. 그럼 뭐야? 첫 부분에서 돈 못 내가지고 되게 난처한 상황에서 장기려 아저씨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다시 이제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도 처음에는 걱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말이 없어졌었죠. 그죠? 말이 없어졌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당연히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그죠? 이렇게 막 어떻게 할 수 없, 뭐 몸둘 바를 몰랐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쉽게 풀어줄 수 있었죠. 자, 다음에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갖고 바르게 고치시오였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왜? 이거 not expect to pay back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여기서 나왔다시피 to be paid off냐 아니면 to be payback이냐 이러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뒤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payback 자체는 타동사기 때문에 얘를 BPP로 바꿔줬어야 됐다고. 그래서 to be paid back이 되는 게 맞았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until you will pay the bill 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will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영작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영작을 할 수 있었다고 친다면은 뭔가 이상한데? 라는 거를 바로 알고 will이 틀렸다는 걸 뽑아낼 수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이 준 문제들,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올인원들 이런 거 꼭 잘 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거를 다 문제 낸다니까. 자, 다음입니다. 다음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일단 무슨 글인지를 봐야겠어요. 어떤 글에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이거 2014-15년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가 이제 엘리트 팀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가 이제 챔피언십 우승했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겠지.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제 뭐냐? 읽어보는 겁니다.
자, 새로운 스포츠웨어가, 근데 그건 뭐야? 드라마티컬리하게 체인지 시켰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퍼포먼스를요. 뭐를요? 배스켓볼 팀의 퍼포먼스를 극적으로 바꾼 그러한 새로운 스포츠웨어, 트레이닝복이었죠. 그건 이제 모바일 앱이랑 연동되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얘가 밖에 될 수가 없겠네. 그죠? 얘 때문에 우승을 했다는 거니까. 맞잖아요. 엘리트 팀 아니었어? 우승했대. 그럼 뭐야? 이것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틀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다음 글의 주제입니다. 그럼 또 이거 무슨 건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의 환자가 그의 헌신의 주된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를 놓치고 있었다,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거 내용 다음에 뭐야? 그 오피셜스, 여기서 오피셜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관계자들은요, 그를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당연히 주제는 뭐야? 한 남자예요. 근데 어떤 남자냐면요, strong faith이니까 뭐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야. 근데 뭔데? 개인적인 그러한 privilege는 특권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특권을 거절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 한 남성. 괜찮네요. 왜? 이렇게 남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여기서도 개인적인 특권을 포기할 정도로 남을 위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아마 1번에 있었던 보기를 조금 헷갈렸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장기를 하는 사람은 평등한 사회, 뭐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의 주제로 뽑아내기는 어려워요.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지? 왜냐면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건 조금은 너무 넓은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입니다. 그 이것도 제목은 뭐겠어요? 자, renewable sources 나오니까 이거 뭐야? 재생 가능한 자원. 이것이 환경에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주제였잖아요. 그죠? 다 정리해줬잖아. 여기 주제 내용도 나왔었고, 여기. 윗글의 제목. 이런 거에서도 한번 풀어봤었단 말이야. 그럼 여긴 뭐예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근데 그것은 정말로 환경 친화적인가? 자. 주제나 제목에서 물어보면은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은 주제일 확률 높다 그랬죠? 자, 환경 친화적이에요? 아니지. 대답할 수 있네. 그러니까 바로 찍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쉬웠어. 이런 것들. 다 주제 뽑아줬던 거잖아.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자, 또 제목입니다. 자, 너 자신의 파티에 있는 너 자신을 한번 상상해봐라. 다크 그룹 오브 프렌즈가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인더 다크에서. 그럼 이거 뭐야? 정목 현상에 대한 글이었잖아. 그죠? 그럼 정목 현상에 대한 글이니까 그거의 제목 뭐야? 비밀. 뭐의 비밀? 빨간 눈의 비밀이래요. 어디에서? 나이트 포토니까 뭐야? 밤 사진 속에서 빨간 눈의 비밀. 이게 빨간 눈이라기 하는 게 이게 정목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목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윗글의 제목으로 알맞는 것 해가지고 이런 것도 비슷한 의미로 제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제목 이거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이 뭘 뜻하는 건지, 그러면은 이 제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된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은 요거 자체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음 글의 요지입니다. 자, 요지는 봅시다. 내용을 또 봐야 돼.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남을 마음의 마음이나 느낌을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그다음에 이제 쭉쭉쭉 내용 이제 여러분들 아니까 내려가는 거야. 그다음에 뭐 무슨 내용으로 끝내냐면은 볼까요? This let us go through.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야. 뭘 경험하면은 그들의 경험을 마치 우리인 것처럼 경험하게 한다. 즉, 감각, 지금 미러 뉴런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미러 뉴런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죠? 그럼 그걸 이제 아니까 요지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러면은 특별한 뉴런인 거야. 근데 어떤 뉴런이냐면은 인스톨 된 거야. 설치된. 어디에서? 우리의 뇌에 설치된, 우리의 뇌에 내재되어진, 설치된 그러한 특별한 뉴런이야. 미러 뉴런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enable, 가능하게 하는데 우리가 뭐 하도록? to? empathy니까? 공감하도록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누구? 다른 사람과 이제 공감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야. innately는 뭐야? 내재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게 딱그 얘기가 나오네요. 감각 미러 뉴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죠? 감각 뉴런이란다. 그 뭐야? 미러 뉴런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렇게 쉽게 쭉쭉쭉쭉 풀수 있으셔야 됐습니다. 자, 장기려 박사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이면은 여러분 이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답이 안 나와, 그러면은 아마 지문에서 잘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때는 좀 봐야겠지. 근데 아니면은 그냥 읽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바로 보기부터 가면은 5번에서 그는요, establish, 설립했다라는 거야. Blue Cross Medical Association이니까 청십자 단체를 설립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컴마 찍고 그게 뭐야? 뭐의 초기가 됐다라는 거야? Free Clinic in Korea라고 하면은 무료 진료소의 가장 초기 버전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거는 한국 사회의 의료보험의 초기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요 놈은 5번이 틀리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보기 보지도 않고, 아, 보기랜다. 지문 보지도 않고 보기부터 풀었으면 5번 찍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쵸? 자, 다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면 이것도 역시나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글인지는 모르니까 봐야 돼. 근데 파이어파이터 나왔네. 아, 그럼 이거 저기 뭐야. 파이어파이터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 다음 가는 거야. 보지 않아도 돼요. 리사드라는 사람은요, felt distressed면 뭐야? 스트레스 받았대.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야. Not knowing. 알지 못하면서. 뭘 알지 못하면서?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알지 못하면서. At the crash site니까 뭐야? 그 사고 현장, 그 충돌이니까. 그 사고 현장. 거기에서 뭘 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얘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지금까지도 어려운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그럼 또 보는 거야. 테크놀로지는 돕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아, 이거 교과서 내용이네. 오케이, 알겠어. 이제 가보는 거야. 자, 배스켓볼 게임은요. were already, B-ING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고. B-PP니까 뭐뭐 되는 중이다지. 그러면은 농구 경기는 이미 방송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어디에서? VR. 그 버추얼 리얼리티니까 저기 뭐야, 가상 현실 그걸로. On their fans smartphone이니까 스마트폰에서 이미 방송이 되고 있었단데 그렇지 않지. 왜냐면 이거는 축구 경기에서 도입이 된 이후에 이제 버추얼이 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축구 경기가 도입된 다음에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저 여기 나와 있잖아. After successful test, 삐리리리리리. 그치? 축구 게임에서의 성공 이후에 NBA, 농구죠. 배스켓볼 팀. NBA는 결정했다니까 이미 되고 있었다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찍을 수 있었네요. 지금 선생님은 이걸 찾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5번만 보더라도 이거 아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은 지금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찾은 것 뿐이에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 부분을 찾은 건데 너희들은 찾을 필요가 없었고 너희들은 언제 찾아야 돼? 다 풀고 최종 점검할 때 이거 확실히 요거 맞지? 요 부분에 있었어.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10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밑줄 거져 있거나 밑줄 안 거져 있고 문법 풀라 그러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풀라 그랬어요. 왜? 이거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날 수는 있었어요. 짜증날 수는 있었는데 자, 공교롭게도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어요. 문제 자체는. 자, 뭐가 쉬웠냐면은 선생님이 그들의 서열이 무엇이든 간에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영작을 시킨 게 있어요. 영작을 시킨 거. 근데 여기에서 whatever their rank 라고 하면서 is라는 놈이 아마 생략이 돼서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법 이거 올인원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however their rank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whatever가 나와야지. 그쵸? 그래서 요거 자체도 사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1번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나중에 풀어야지 하면서 넘겨놓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선생님처럼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그 대명사, 단복수일 지시시키고 이런 거 다 하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가장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다른 문제를 풀 때 조금은 여유가 있지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은 나중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다. 여기까지 열심히 이거 맞나 틀리나 하다가 4번 보는 순간 뭐야 하면서 풀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야 이거 How ever their rank 뭐야 이거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 확률이 높죠. 그죠? 다음입니다.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자, 이건인데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답이 뭐였냐면요. 사실 요 it is가 틀렸어요. 요 놈이 사실 they are 와야 되는데 아 이건 좀 어려웠을 거야. 왜냐면은 이 문장 자체가 so long as 이 문장 자체가 원래 앞에 있었어요. 앞에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문장이 나왔는데 그지? 앞에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을 땐 사실은 it is도 가능해요. it is도 가능해. 앞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뒤로 오면서부터 얘가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이 other external cues라는 게 한정되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so long as를 뒤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so long as가 앞에가 있다고 한다면은 it is도 괜찮아. 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뇌는 이것을 다른 신호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장 자체가 뇌는 다른 신호들도 또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뭐 하는 한 그것들이 반복되는 한이라고 해서 여기에 they are가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뒷문장으로 가버리게 되면. 왜? 뒷문장으로 가버리게 되면 요 they라는 놈이 얘를 지칭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앞문장으로 빠지게 되면 it is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돼? 왜냐면은 그냥 어떠한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기만 한다면 이라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자체는 왜 원래 문장은요 어차피 so long as 다음에 they are가 나왔기 때문에 풀 수는 있었어요. 풀 수는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최대한 문제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요거를 뒤로 배치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촌고 선생님들이 이 정도까지 이제 완벽하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선생님들께서 좀 난이도 있게 일부러 낸 거구나. 요 정도가 좀 보이는 문장이었는데 문제를 내는 난이도는 높았지만 실제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던.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요 이시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틀렸을까라는 뽑아내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냈던 문제들을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하면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데이가 뜻하는 게 뭐냐라는 거를 물어봤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데이가 뭔지를 본문에서 찾았었던 너희들의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데? 내가 찾았던 거로 비교해 봤을 땐 이시 아니었는데? 라는 걸로 아마 유추해 낼 수 있었으면은 가장 100점이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틀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12번 괄호 안에 문맥에 맞는 낱말 적으라고 하네요.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죠? 뭐 젠더 리서치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젠더 리서치 이거 내용 알죠? 그죠? 그러면 내용을 아니까 이제부터는 A, B, C 이 문장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볼까? 자, 뭐가 있대요? 그 단호함과 협업. 근데 뭔데? 여성 사이에서도 협업과 단호함 이런 거에서도 상당한 뭐가 있대. 그럼 이건 당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diversity가 들어가야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한데 뭘 알아야 돼? between group, in group, within group이지 당연히. within group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야? 피해야 되는데 뭘 피해야 되는데? individualization, stereotyping. 당연히 stereotyping. 이게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피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이 글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 문장만 딱딱딱 뽑아낼 수 있었다면. 자, 13번. 밑줄 친 부분 중에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살짝 꿨어요. 살짝 꿨는데 재밌게도 비슷한 문제가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코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조금 캡처한다라고 하니까 리틀 괜찮죠? 그 다음에 뭐랑 유사하대? 포토, 패밀리 포토 앨범이랑 유사하다니까 얘도 괜찮죠. 우리 이 내용을 알고 있어, 화성 내용. 그러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Over years 다음에 그들은요,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사진을 거의 찍지 않는다. 괜찮네요. 사진 거의 찍지 않는다. 그 다음에 very few.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얘 자체가 부정어잖아요. 안 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들 중 대부분이 안 한데 뭐를 가지고 있지 않냐면은 완벽하지 않은 포토 레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대. 아따 말 어렵다. 즉 뭐야?
우리들 중 상당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 뭐를? 완벽한 포토 레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imperfect라고 나왔거든. 그래서 사실은 요놈이 틀렸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말을 살짝 꿨어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few라는 놈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원문을 지금 볼까요? 자, 우리들 중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포토 레코드를. 이게 아마 원문이었을 거야. 그럼 요 자체에서 얘를 지금 most of us를 Very few of us로 바꿨단 말이야. 그럼 얘가 부정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자체도 imperfect를 쓰면은 안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런 함정이 조금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역시나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이거 뭐, 이 문장 자체를 너희들이 읽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읽어봤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을 해석했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14번입니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일단 무슨 내용인지 또 봐야겠지? 이건 교과서 내용이네요. 그죠? dispute니까. 그지?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시,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테크놀로지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어떻게 규칙들이 적용되는지.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FIFA는요, 허용해줬대요. 그 레프리들에게요, 제한되는 힘을. 뭐야, 얘 틀렸네. 얘는 문제 자체가 쉬웠어. 왜?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오기가 너무 쉬웠거든. 그래서 여기에도 뭐 있어요? Absurd랑 Absolute. 이거 두 개를 지금, 고르는 문제가 올인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절대적인 파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한다면은, 제한된 파워라고 하는 건 바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 컴플레인드는 때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이게 된다.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을 볼까? 자, 이것이 뭐였다? 온라인 테크놀로지였다. 강조구문이었죠. 뭔데? 어떠한 논쟁을 스티뮬레이트. 스티뮬레이트는 뭐야? 자극시키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어떠한 논쟁을 자극시킨 것은 골라인 테크놀로지였다. 아니지. 해결했던 것이니까 요놈도 틀렸다라고 나와야겠지. 그 이놈 자체도 문제에 있었어요. 뭔데?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있네요. Disturbed인가, Settled인가, Resolved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 요 문제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여기에는 그치 내용상, 당연히 풀었다. 해결했다라는 문제가 나와야겠지. Stimulate는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나머지 것도 뭐 익스클루드도 여기 뭐 익스클루디도 나왔잖아. 그래서 뭐 사실은 적중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는 보기가 조금 재밌어. 보기가. B는 문제 자체가 쉬웠잖아. 그래서 B는 보통 애들이 다 찍었을 거라고. 근데 B가 이제 나오고 나서 보기 자체가 뭐였냐면은 AC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BD가 하나 있었고 BE가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B는 확실해. 오케이, B는 확실해. 근데 나머지는 implement 단어 잘 모르겠는데 stimulated 얘도 단어 잘 모르겠는데 excluded는 왠지 알것 같아. 본것 같아. 얘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얘 중에 막 고민하고 막 이랬을 거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로 아마 얘는 쉽게 던져주고 나머지에서 아마 골라라. 라는 문제로 해서 좀 틀린 아이들이 그런 쪽에서 좀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 왜? Implement 같은 단어를 이제 모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Stimulated만 알았어도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얘만 확실히 틀린 것만 알았어도 이두 개만 들어가는 건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죠? 자, 다음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봐야겠지? 이거 음식 평가에 대한 거고 음식 평가는 뭐다? 음식에 대한 시각적 인풋이 맛과 향을 앞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주제였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 자체가 여기에 밑줄 그어가지고, 이거 들어갈 말 뭐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영작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영작하는 문제는 뭐였는데요? 맛이, 아니지, 시각이 맛과 향을 이긴다, 오버라이드 한다, 이러한 문장이었거든요. 그냥 그 문장을 이쪽으로 가봐서 보면 되겠죠. 그럼 뭔데? What you eat. 너가 먹는 그것, 그것이 identified면 뭐야? 신원이 밝혀진다,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야. predominantly는 그 뭐야? 우세하게 결정되어진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야? sense of sight니까 뭐야? 시각. 그지? 시각에 의해서 우세하게 너가 먹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뭐 아이덴티파이드니까 정체가 밝혀진다, 신원이 밝혀진다라는 거야. 그 음식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진다라는 거지. 뭐에 의해서? 시각에 의해서. 정확히 이거를 찍으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 이거를 에피타이트 그 1번인가? 1번에 에피타이트 거기에 많이 찍었더라고. 에피타이트는 식욕이잖아. 식욕은 여기에선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아, 너무 통탄스럽다. 통탄스러워. 어? 식욕을 찍었어 말이야. 어? 그래서 쓰겄어요? 안 되지. 아유. 아유, 귀여운 것 같아. 자, 그다음에 1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인지 또 알아야겠지. 뭔데? Even though two valid 이거 저거다. 두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서로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상은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뭐 때문에? 제3의 변수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와있죠. 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가 지금 빈칸 자체가 똑같이 나왔잖아. 빈칸 자체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봤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내용 얘 찍으면 되는 거야. 볼까? 자, 그들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라는 거야. 뭐를요?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뭐의 영향이냐면 다른 변수의 영향을 조금은 줄여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다른 변수는 뭐야? 그것은 아마도 trigger,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뭘 유발시키냐면은 false relationship, 잘못된 관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줄여야만 한다. 바로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자, 원래 내용은 뭐였냐면은 원래 내용도 거의 비슷한 뜻이었어요. 아마 결과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러한 다른 변수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던 거였고요. 사실상 문장 자체를 paraphrasing 한 것뿐이지 이거에 들어갈 말을 알았다고 한다면 요거를 풀수 있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풀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내용 이해는 아마 확실하게 됐을 거야. 근데 얘를 못 풀었다고 한다는 거는 얘 자체가 해석이 안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 자체를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알았지? 반성해.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기를 몰라가지고 틀렸다라고 하는 건 반성해야 돼. 보기를 몰라서 틀렸으면 여러분들 이 시험지는 이제 아이 문제 아이 나 너무 망했어 한번 찢어버리지 말고 이 보기 다 해석하세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문제 풀때 여러분들 이런 거다 나오지. 그럼 얘네들 다 하나같이 다 해석해 봐야 된다니까. 왜? 여러분들 이거는 다 처음 보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완벽하게 다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얘 하나하나가 다 해석이 안 되면은 선생님한테 항상 질문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 그만큼 얘네들을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 물론 본문은 기본이고. 물론 본문은 기본인 상태에서 나머지 애들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왜? 너희들은 항상 여기서 틀리잖아. 뭔 내용인지 알아. 얘가 해석이 안 돼. 얼마나 억울하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보기에 해석이 안 돼. 너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처음 보는 문장을 완벽하게 연습하는 법. 그게 내신에서 고득점을 위한 무조건 선행되어야 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완벽한 해석, 처음 보는 문장에 대한. 자,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거죠. 자, 우리의 행동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추측이나 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것 자체를 사실은 처음 보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게 무슨 지문인지 몰라요. 선생님이 이거 앞부분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내린다. 아, 이거 저거다. 이제 요 문장을 보자마자, 아, 이거 저거다. 지구 평평했는데, 이제 둥글다 해가지고 사람들 여행 가기 시작한 거. 그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알자마자 바로 이거를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뭐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 거야? 당연히 인식된 진실에 의해서 받는 거지. 왜? 진실이 플랫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행동은 여행을 안 가. 근데 지구가 둥글다라는 진실이, 인식된 진실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행을 가잖아. 그러니까 인식된 진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뭐야? 이 간단한 잘못된 가정에 무엇이 인간 인류를 앞으로 진보하게 만들었냐? 잘못된 가정에 대한 수정이. 그래서 요거는 컬렉션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거 자체는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게 뭐가 인류를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냐. 그럼 뭐 했어요? 당연히 잘못된 하이퍼티피에 대한 멘딩, 수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풀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내용을 자체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보기들은 다 이상했어. 그러니까 바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아, 요거 재밌어. 이 문장. 아, 이 문제가 재밌는 게,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게, 요, 저 2번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예 없었던 내용이었고요.
5번 자체도 아예 못 봤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할 때 여러분들 이거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웬만하면 처음 너희들이 처음 보는 문장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틀렸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2번을 보자마자 내가 처음 봤던 문장인데 틀렸구나 라는 생각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읽다 보니까 별로 관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찍었을 거야. 그리고 아마 안 봤을 거야. 그지? 근데 잘 보면은 5번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문장이에요. 근데 5번도 보지 못했던 문장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job market 2050년에 job market이니까 노동시장은 아마도 어떻게 될 거래? 특징 지어질 거래. 뭐에 의해서? 인간과 AI의 협력으로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competition 경쟁이라기보다는 협력으로 아마 특징 지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인간과 이제 AI가 서로 경쟁하지 말고 협력해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5번 자체도 그 내용에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한번 해석해볼까? Creating,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새로운 인간 잡을 만드는 거는 아마도 증명할 거래요. 증명될 거래요. 더 쉽다라고. 뭐보다? 유지하는 것보다. 인간이 계속 이러한 직업에 feel, 채우도록 유지시키는 것. 그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2번 틀렸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자, 흐름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인데 소름 돋죠. 자. 완전히 똑같지. 완전히 똑같잖아. 자, 이 문제 틀렸으면은 야, 이 문제 이거 틀렸으면은 이제 이거 반성해야 된다, 여러분. 완전히 똑같이 나왔잖아요, 완전히.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지금 여러 학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야,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자꾸 나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 틀리지 마, 진짜. 알았지? 야, 풀어놓고 어떻게 틀리냐. 틀리지 마, 죽는다. 자, 다음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보고 이제 봐야겠죠. 근데 in some case, 어떠한 케이스에서 우리는요, deactivate 한대. 그럼 활동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지. 뭐를? 우리의 empathy, 우리의 공감이 활동적이게 하는 것을 멈춘대. 활동 안 하게 한대. 그러면은 활동 안 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그럼 볼까? 이제 보는 거야. 우리의 넓은 사람이라고 볼 때 뭐 이런 거에선 나오지 않겠지.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걸 그러면은 그 공감 끄는 거랑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작은 의식적인 행동 작은 의식적인 행동 그게 이 끄는 거랑 관련 없죠. 그 다음 볼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있거나 observed in ourselves 할 때 그래서 뭐 할 수 없을 때? look out for others니까 다른 사람들은 돌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empathy는 꺼진다 라고 얘기하니까 4번 딱 찍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다음입니다. 21번! 다음 글에 이뤄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거 이제 이동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근데 얘도 역시나 여러분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고 순서 자체를 이제 뭐 완벽하게 뭐 이게 ABC가 딱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지만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뭐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 순서 푸는 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어? 모의고사 순서 푸는 건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마지막 문장은 알잖아. 그지? 마지막 문장이 뭐야 여기서 딱 보면은 얘가 마지막 문장이잖아. 그지? 얘가 마지막 문장. 오케이. 얘 이제 A 마지막. 얘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내신이니까 가능한 프리법이야. 내신이니까 가능한 프리법.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public transportation이 나오고 여기 is이 나오잖아. 그럼 is이 뜻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바로 얘가 나와야 되는지 이것만 파악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to be more, 이 모바일 하려는 그러한 그 필요성 이것이 false다. 내재된 false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c가 나오겠고 그럼 얘 마지막이니까 c, b, a 순으로 나오겠네. 그치? 내신이니까 할 수 있는 프리법입니다. 내신이니까 할 수 있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틀리지 마, 여러분. 특히나 모의고사 순서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순서는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너무 쉬워. 자, 다음 논술형입니다. 요지에 알맞게 이제 아래와 같이 쓸 때 빈칸 A, B, C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쓰시오라는 거였죠.
이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거 한 단어로 쓰라 그랬어. 한 단어로. 그치? 그러면은 모와 모는 모를 짓기 위한 모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 자체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게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같이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competition과 cooperation이 들어갈 거예요. 경쟁과 협력은 어떠한 우리의 전략이 돼요. 근데 뭐를 위한 전략이면 만들거나 유지시키려는 전략이야. 뭐를? 그럼 여기서의 뭐를 찾는 게 좋거든.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꽤 많은 수가 social connection을 썼는데요. 자, 문제는 뭐야? 한 단어로 쓰라 그랬어. 한 단어로. 그러니까 커넥션만 썼으면은 글쎄 선생님이 봤을 땐 커넥션만 써도 틀렸다고 할 확률이 높아. 이 평촌구 선생님들이 좀 깐깐해. 틀렸다고 할 확률이 높아요. 커넥션도 제가 봤을 때는 의미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릴레이션십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어. To build relationships라고 나와 있지. 여기도 build라는 놈이 나왔지.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 비슷한 동사 여기 찾아가지고 그거와 의미가 맞는지를 보면은 얼추 맞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relationships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social connections 썼으면 틀릴 거야. 왜? 한 단어 쓰라 그랬는데 두 단어 썼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connection만 썼다고 한다면은 글쎄 제가 봤을 때는 뭐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의미상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의미상 큰 차이는 없는데 평촌고 선생님이라면 아마 틀렸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목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한다면은 요약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골라서 해보시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가 이제 좀 여러분들 논란이 좀 많았죠. 이게 in there 이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인그룹 사람들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향을 갖는지라고 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계속 인용하고 다른 실험들도 이제 인용을 했다라는 건데 뭐로써? 증거로써. 뭐의 증거? 우리의 인그룹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 그지? 그런 거에 대해서인데 그 경향이 어떻다는 거야? 완전히 아기 때부터니까 내재되어 있는 선천적인 그러한 경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조금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좀 아쉬워. 그지? 이게 제일 아쉽죠. 4랑 5부. 이게 오늘 들은 얘기인데, 5부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해서 부분 점수도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평촌구 대단해. 이런 거 보면. 아마 요번에, 좀 점수를 좀 많이 떨고.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전치사 하나의 문제로 6점을 다 나가게 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전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치사, 그러니까 물론 일단 답을 알려줄게요. 답은요, inborn preference for 그다음 뭐야? for in-group member가 되거든요. 다시 뭐라고? inborn preference for in-group member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전치사의 차이를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전치사의 의미를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푼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preference라는 말 자체가 전치사 4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놈 자체가 어울리는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5부가 완전히 안 되냐. 5부를 쓸 때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사실상 정확하게 어법적으로 보면요. preference 4가 맞아요. 왜냐면은 얘네 둘이 되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전치사긴 해. 전치사긴 한데 5부 자체를 완벽하게 틀려가지고 요놈 자체가 6점을 다 날려버린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떨궈내기 위해서 조금은 엄격하게 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사실. 전치사의 이 미묘한 의미와 이 preference가 4랑 잘 어울린다라는 이러한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가지고 빵점을 낸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아쉬운 판정이긴 하지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선생님들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기준을 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따라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이걸 전체 다 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한 문제였고요. 뭐 사실상 이제 필요한 것만 골라갖고 이제 변형하시오라고 해서 여기 자체도 이제 내용 자체를 주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해서 인그룹에 대한 프리퍼런스 저기 뭐지 그 선호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뭐, 풀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4랑 5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갈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5부 썼던 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쉽죠? 다음입니다.
자, 논술형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라고 해서 이건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아, 9.11 테러에 대한 내용이네요. 9.11 테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항상 그렸었죠. 그래서 매체 노출 수가 높아질수록 인식하는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요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요지라고 봤을 때는 by 뭐뭐 함으로 써죠. 그러면은 by 다음에 컴마가 찍혔으니까 분명히 ing가 나올 거야. 이런 게 힌트야. 자, 그러면은 by ing 함으로써 미디어 커버리지니까 뭐야? 보도는요. can read,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관중들을, 즉 듣는 사람들, 청중들을 뭐로 이끌 수 있어? 투부정사하게 이끌 수 있겠지. 그죠? 이런 것들이 힌트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by와 read 목적어 삐리리가 힌트인 거예요. 그럼 read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오겠고 by ing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힌트를 가지고 이 a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변형이 없잖아. 그냥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힌트를 좀 얻어야 돼.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요. 일단 ing가 오겠네라는 생각으로 뭘 봤냐면 일단 ing 먼저 봤어요. giving과 또 뭐 있어요? giving밖에 없네. 그러면은 giving이 하나, ing가 하나밖에 없었나? 그러네. ing가 하나밖에 없었네요. 그러면은 ing 하나, 일단은 giving 넣는 거야. 그러면은 뭘 주면서일까? 뭘 주면서일까? 그걸 이제 또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뭘 주면서일까? 이거 괜찮다. 그레이트한 어텐션을 줌으로써. 그치. 더 많은 그러한 주목을 주면서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레이터한 어텐션을 주면서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사실은 끝냈어. 어텐션을 주면서.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투부정사하게 한대. 그럼 투부정사는 뭘까? 투부정사를 볼까? 그러면은 to think가 있고요. to be considered가 있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게 만들겠지. 그치? 그러니까 to think를 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think 대절이니까 that도 쓰면 되겠지. 얘 아직 안 썼고. that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think that을 썼어요. 그 다음에 that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오겠지. 그지? 주어가 동사하다고 생각하게 이끈다니까. 그럼 주어 동사를 지금 보니까 아 여기 주어 동사가 있네. 그럼 요놈 쓰면 되겠다. 그지? those are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those are the most important 쓰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the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대.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애매해. 뭐가 남았어? topics랑 certain topics가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또 뭐도 남았어? to도 남았고요. to be considered도 남았단 말이야. 아, 그럼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일단 topic이 두 개가 나왔거든. 그지? 아무래도 여기다도 토픽이 들어가고 여기도 토픽이 들어가야 될 확률이 커. 그치? 그러면은 great한 attention을 어디에 주는 걸까? 아, 그럼 여기 to 쓰고 어디에 주는 걸까? 특정한 토픽을 쓰면 되겠네. to certain topics. 이렇게 하면은 특정한 토픽들에게 great한 attention을 줌으로써 미디어들은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청중들이 생각하도록. 뭘 생각해? 그것들.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요 certain topic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해됐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가 남아? 토픽이 남고 to be considered가 나오지. 아 그러면 여기서는 형용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명사로 끝내면 되겠네. 가장 중요한 topic들이라고. 근데 뭐 하기에 가장 중요하냐? to be considered.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되어지기에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하게끔 이끈다. 라고 하면은 문장 자체가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배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또는 타동사와 목적어 구조만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전치사와 목적어 구조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껴맞힐 수 있었던 문제예요. 어떻게? 자, by니까 일단 ing 나오겠지. 그래서 giving을 넣었어. giv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필요하잖아. 그래서 목적어 뭘 넣을까라고 보니까 greater attention이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greater attention 쓰고 나머지를 이제 갔어. 그지? 근데 나머지 가기에는 뭔가 많이 남긴 했는데 일단 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일단은 read 목적어니까 to 부정사 나올 확률이 높거든. 그 read 목적어 to think를 썼어. 그럼 think 다음에 대절이 보통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 쓰고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썼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비동사 다음에 보어 나오면 좋잖아. 그래서 보여서 더 most important까지 썼다고. 그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 여기 토픽 두 개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은, 아, 여기 특정한 토픽을 여기 해줘야겠다. 그럼 특정한 토픽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4개 해줄 수 있는 놈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4개 해줄 수 있는 전치사 2를 넣어준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어. 그러고 나니까 이 도즈라는 놈이, 아,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가장 뭐일까? 중요한 토픽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to 부정사 후치수식으로 해가지고 토픽을 넣어버리면은 문장 자체가 깔끔해지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찾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타동사니까 목적어, 전치사니까 목적어, 오케이. 그 다음에, 타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에 띵크 타동사니까 목적어, 대절, 오케이. 대절 다음에 주어동사, 주어동사, 보어, 오케이. 보어 다음에 문장 다 끝난 상태에서 투부정사 후치수식. 딱 되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상, 기본이 부족하면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죠. 손도 못 댔죠, 사실. 기본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풀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아,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뭐 이딴 문제를 냈어요? 라고 한다면은,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는데, 풀 수는 있었던 문제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까지 하면은 이제 끝이 났나요? 다 끝이 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문제 자체가 어려웠을 수는 있었어요. 어려울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선생님이 서술형에 대해서 깐깐하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조금은 낮게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낮은 만큼 다른 아이들도 낮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아, 저 문제 맞췄으면 80인데, 아, 저 문제 맞췄으면 90인데, 라고 했으면은 그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친구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 나저 문제만 맞췄으면 85인데, 아, 나저 문제만 맞췄으면 95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변명이에요, 여러분. 변명이고요. 여러분들의 그냥 당장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러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이제부터 고2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항상 얘기했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공부 방법을 벗어내고 고등학교 공부 방법을 얼마나 빨리 적용시키고 얼마나 빨리 공부를 습관에 들이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이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서의 고등학생으로서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즉 뭐야? 암기는 안 된다라는 거. 1년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았죠. 암기 절대 안 됩니다. 암기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 암기를 한다라는 거는 중학교예요, 중학교. 다 외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라 그랬죠. 선생님이 항상 그러잖아. 암기는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혀가지고 성적을 쥐어짜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잖아. 암기를 해도 못풀 거는 못 푼다고. 그러니까 뭐야.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 암기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영어 실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영어 실력을 가장 키우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처음에는요, 내용 숙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내용 숙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 반복.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서 뭘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웠을 거예요. 해설 강의도 보면서. 아, 저 문제는 저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내용을 인지하고 저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고 이 문제에서 뭘 끄집어내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라고. 그래서 문제를 반복하면서, 이거를 이제 사실상 같이 가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 해야 돼요? 처음 보는 문장이지. 처음 보는 문장 완벽하게 해석하는 거. 처음 보는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당장 시험 때. 그럼 이 처음 보는 문장을 왜 완벽하게 해석해야 되냐? 얘가 바로 보기에 존재하는 놈이거든. 보기에서 나오는 놈. 그럼 이 보기를 완벽하게 해석을 할줄 알아야 풀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문제 반복에다가 선생님 올인원까지 해주면은 뭐 금상첨화겠죠. 사실상 알잖아요.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 이런 것들 다 올인원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대비해서도 충분히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서 평총고 시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